어제 또 오늘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비가 얼마나 고마울지, 특별히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비는 참 감사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없을 때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북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북한 땅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죠. 37년째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가뭄 속에서 참 비를 기다리는데, 다 벼를 심어놨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죠. 두 번째 가뭄은 하천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물의 수위를 잘 조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뭄입니다. 세 번째 가뭄은 하천이 오염되거나 그런 뜻밖의 일을 통해서 또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농작물이 또한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20세기 가장 가뭄을 심하게 겪은 북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김성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그 물의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지금도 좀 심각합니다.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가장 최악의 가뭄이 또 왔습니다. 비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리를 심고 이제 봄에도 수확물이 있어야 되는데 봄에도 수확물이 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또 벼를 심었는데 또 비가 없는 거죠. 하지만 모내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지난달 보고입니다. 지금 북한 인구의 1천만 명이 약 인구의 40%에 가까운데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많게는 300만, 조금 더 통계를 낮게 잡으면 200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하죠. 이런 일이 지금 또 벌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을 북한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는 유엔을 통해서 5만 톤의 쌀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많이 역부족일 겁니다. 이렇게 가뭄의 때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뭄, 37년의 가뭄이라고 하는데, 가뭄이 꼭 기근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뭄이랑 기근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뭄과 기근은 다른 단어입니다. 가뭄은 물이 없는 상태예요.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상태가 기근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있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꼭 기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비근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기근 혹은 가장 유명한 가뭄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때에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때에 그 근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가뭄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나라들은 경제가 좋을 때에, 사실 니나노 아주 좋다고 하면서 그냥 풍년 때에 그렇게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 가뭄의 7년을 잘 견디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가뭄의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는 단순히 비가 안 온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요셉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배고파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식량난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식량이 넘쳐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손을 내민다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남한만 해도 지금 먹는 것이 넘쳐나는데 이북은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물다고 해서 기근이 꼭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물 때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가뭄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하천에 물이 마른 것처럼 내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오염을 일으킨 거죠. 악을 행하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것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뭄의 때라고 해서 꼭 우리가 기근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눈이 있다면, 요셉과 같이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뭄의 때에 기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뭄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가 없는 것을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견자입니다. 선견,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아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BC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북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뛰어났고 경제 모든 지표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8장 2절 말씀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실 때에 그가 본 환상이 어떤 것인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선지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죠. 선견자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칼렌다는 9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 과일은 지금 그 해의 끝인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여름은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름 과일은 그 어원이, 발음도 끝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근데 여름 광주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끝이 이르렀은즉. 이 두 개의 단어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똑같이 들립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여름 과일은 굉장히 풍성한 과일입니다. 우리 여름에 과일이 넘치잖아요.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넘치는 여름 과일 광주리가 풍성하게 있는데 그 의미가 넘치고 있지만 또한 끝이라는 거예요. 그 해의 끝처럼 끝.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끝물인 거예요. 이 과일은 끝물 과일인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끝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과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경제 지표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모든 여건들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끝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남한에 살던,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이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어요. 목자였고 뽕나무를 키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데려다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얼마나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지도자가 없는지, 얼마나 깨어있는 리더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불러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북이스라엘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8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우리의 모습도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제는 끝물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국가의 모습, 가정의 모습,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 1장 1절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목자 중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진 전 2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파국, 임박한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 전 2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Lost Ten Tribes,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대인은 유다지파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 유다인 거예요.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사마리아처럼 이제 피가 섞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시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그저 풍성하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신 거예요. 끝물로 보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경청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정의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고, 언제 월삭이 좀 지날까? 언제 좀 안식일이 지날까? 왜냐하면 월삭과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니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날 쉬어야 되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일이 어떻게 지나고 좀 놀러 갈까? 안식일 언제 끝나는 거야?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월삭은 언제 끝나는 거야? 왜 이런 자꾸 절기가 있어서 이런 게 좀 끝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저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이즈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오버사이즈를 만들고 어떤 것은 언더사이즈 더 작게 만들어서 저울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은과 사람을 거래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출이 많았던 거죠. 고리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으로 사람을 사는 경제 구조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은으로 샀는데 이제 점점 대출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당에 잡혔으면, 얼마나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적박했으면 신 한 켤레에 사람을 산 거예요. 자식을 산 거예요. 거래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이까지 팔아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찌꺼기 밀을 팔자. 이렇게까지 사회가 부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관리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해서 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쪽 유다의 목자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너라도 가서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들은 여름 과일처럼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도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위기, 행위의 위기 뒤에는 정신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위기를 맞이하면 그러면 다른 겉으로 나는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덕의 위기 뒤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는 은퇴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도의 경제 구조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위기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9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2008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프라임 몰기지라고 하는 그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미국은 상당히 주택 가격이 당시에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그 2008년 그 전에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쉽게 내줬단 말입니다. 누구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가능하면 대출을 더 받아서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활동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자 이제 집값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경매에 물건이 넘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이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2008년에 미국은 굉장히 경제적 위기 전에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도덕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여름 과일의 광주리에 그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은 단순히 여름 과일이 아니라 끝물 과일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도덕적 위기이며 영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뒤에는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근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뼈아픈 말씀입니다. 뼈아픈 말씀이에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나라에는 물이 있었어요. 양식도 있었어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물과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듣는 기갈,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기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도 우리가 기근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뭄의 때를 지나가지만 오히려 풍성할 수 있어요. 요셉의 때에 애굽은 기근이 심했지만 더 풍성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렸어요. 가뭄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지만 아모스의 시대는 겉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셨던 탈북자 목사님들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산으로 가서 다 뜯고 나무도 뜯고 목재도 없으니까요. 그래 놨더니 또 비가 와가지고 다 쓸리고 바다에 가도 물고기가 없고 얼마나 심했으면 젖을 먹일 수 없으면. 여러분, 당시에 인육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인육을 먹는 재앙 아닙니까?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틀거리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 바다 저 바다 끝에서 끝으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절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데 들리지도 않고 내 삶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런 때, 당시에 아모스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영적으로 그렇게 핍절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쇄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을 필사해서 성경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 동안 성경 한 권을 만들면 그 동네에, 그 공동체에 하나 정도 성경책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알아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리더는 암기를 잘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무관심해진 거예요. 지금 말씀이 넘쳐납니다. 핸드폰에 어플 하나만 깔아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교회 곳곳에, 집에 성경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기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2800년 역사의 차이가 나지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 시대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가뭄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기근으로 바뀌기도 하고 가뭄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독한 가뭄을 하나 꼽으라면 1845년부터 1852년도에 있었던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포테이토 페민, 감자 기근 사건입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이 이 아일랜드의 모든 토지들을 소유했어요. 권력자들만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겨우 작은 땅에 자기 농사 짓고 나머지는 다 수탈해 갔으니까요.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농사를 지었던 게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습한 나라거든요. 감자가 그래도 생산량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감자가 완전 식품에 가까워요. 탄수화물도 있지만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다른 영양분이 많은 게 감자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 한 가정에 막 10명 이상씩 되는 식구들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감자였어요. 감자를 가지고 이들이 연명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때에 감자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면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에 감자의 수확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해가 지나가면서 감자 수확량이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일랜드에 있는 이 아일랜드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의 왕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일랜드에서 나는 옥수수와 다른 밀들은 다 영국으로 보냈어요. 지금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영국으로 모든 물자를 보냈단 말씀입니다. 이 7년 동안에, 7년의 흉년 동안에 아일랜드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이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이 아니라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주로 이민을 갔을까요? 유럽으로, 그리고 대다수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에.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 미국 동부에 많이 정착해 있습니다. 이게 아일랜드 감자 기근 사건이에요. 아일랜드 감자 기근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뭄이 있다고 해서, 병충해가 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양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들으면 그 다음 내 관심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점심을 먹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노동하지 않고 투자만 해서 먹고 살까? 노동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충분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가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무관심의 주대상은 북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기근의 역사가 바로 우리 동시대의 북한 땅에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에게 이것은 심각한 고통과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북한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성도님에게 나눠주라고 100권의 책을 보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오대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미국 목사님으로서 와서 헌신하시고 예수전도단을 만들어서 참 놀라운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1999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그분이 1979년도에 본 환상, 마치 아모스가 본 환상처럼 한반도에 대한 환상을 본 이야기를 그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79년 2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반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북한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앙상한 뼈 같아 보였고, 남한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속이 썩어있는 감 같아 보였다. 비무장지대의 DMZ는 먼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한반도 전체, 특히 원수와 같이 여기는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내부도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은 속이 텅 빈 앙상한 뼈 같지만 남한의 번영에 태를 제공한 어머니와도 같은 나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남북한 위에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 나무뿌리의 한쪽은 성령의 물인 바닷속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인 땅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였고, 누군가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 특히 러시아 동부,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게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최근 몇 년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서양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한반도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1979년도 오대원 목사가 기도 가운데 본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이 망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환상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시대적 감각을 놓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00년이 지났지만 아모스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년 아니 하루인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일을 세우시고 다니엘 같은 일을 세우시고 아모스 같은 일을 세우시고 오대원 목사님 같은 일을 세우시고 또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기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를 너무 오고 싶은데 못 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못 와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와 이 30분의 말씀은 그들이 너무나 듣고 싶고 너무나 드리고 싶은 예배인 거예요. 그 갈급함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 고백이 삶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놓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반도 땅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동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